반갑습니다. 열펌케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제가 아이롱펌을 하기 전에 지금 디톡을 하고 있습니다. 디톡을 하는데, 자,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네, 저희 여기 보시면, 아쿠아 프로틴 A 있죠. 네, 이 친구가, 자, 이렇게 해서 한 펌프만 하셔가지고요. 모발에 이렇게 발라놓으시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물을 만나면 이렇게 버블이 일어나요. 버블이 거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것이 우리 두피 모발에 묻어있는 어떤 계면활성제나 또 실리콘이나 여러 가지 원액들이죠. 또 염색을 하셨으니까 네, 거기에 있는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거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아쿠아 프로틴 A는요, 공기 중에 산소하고 물하고 만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버블이 일어나요. 네, 점점 더 많이. 네, 그래서 네, 모발 속에 있는 잔유물들을 다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깨끗이 하고 나와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총 타임은 10분에서 15분 사이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거품이 일어나면서요. 물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자, 보시면 자, 모발 자체도 네, 자, 보시면 네, 텐션이 네, 아까는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드러움과 놀랍습니다. 네, 우리 아쿠아프로틴 A가 이런 역할을 해요. 자체적으로 네, 버블이 이렇게 거품이 많이 일어나면서 머릿속이 경화된 거 또 지치오드를 많이 빼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샴푸실에서 제가 15분 하고요. 헹구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여기 보시면 아쿠아 프로틴 A. 네, 이 친구가 이렇게 버블이 생겨요. 네, 더 극대화를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재밌어요. 원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경화된 게 다 풀리면서 좋거든요. 자, 엑스포티아의 수분의 집게입니다. 잡으시고요. 온도는 제가 지금 60도로 하고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힘 빼시고요. 그냥 가려주시면 느낌이 어떠냐면 통통하면서 매끈매끈해요. 네, 윤기도 많이 나고요. 네, 이 친구가 이렇게 통통하면서 어떻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윤기도 많이 나고 통통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짧지만 한번 해볼게요. 버블이에요. 그냥 에스포티아의 수분 매직기를 잡으시고 그냥 쭉 이렇게 그냥 힘 빼시고요. 쭉 당겨주시면 네, 당겨볼게요. 그러면 통통하면서 윤기가 네, 이게 경화된 머릿결을 이렇게 만져보면 경화된 게 풀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샴푸 안 할 거예요. 그냥 바로 누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복부 쪽으로 결계선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아쿠아 프로틴 A로 15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C2 있죠? 네, C2로 지금 다시 한번 연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냥 네, 이렇게 돋보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이 머리는 손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피카의 C2 건강모펌제거든요. 이 친구로 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수분 매직기로 한번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그러면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게 내일을 도포해놓고 예,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누나 들어가겠습니다. 총 타임은 제가 10분 볼 거예요. 10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수분 조절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폴리 분사하시고요. 저는 요 골든포인트에만 웨이브 이렇게 볼륨을 좀 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자, 잡으셔가지고 그냥 길게 잡으세요. 피카의 롱아이롱은 길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짧게 잡는 것보다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16mm입니다. 네, 16mm를 가지고 네. 자, 네, 오늘은 덮개 활용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네, 덮개도 좋은데 자, 오늘은 제가 그냥 해볼게요. 자, 22mm입니다. 22mm로 자, 잡으시고
네, 다섯. 오,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판넬 이렇게 길게 잡으세요. 잡으신 다음에 네, 16mm입니다. 16mm로 네,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수분 조절 하셨죠? 글러브가 90도, 90도에서 짜잔, 연예인 덮개 있죠? 이쪽으로 여기로 콕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딱 돌려서 이렇게 쭉 빼시면 오, 이렇게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바로 한 번씩 제가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짜잔, 22mm. 굉장히 길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길게 길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요 뿌리 살렸던 리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와인딩. 글러브를 안으로,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로 콕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싹 가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가려주면서, 예, 네, 쪄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꼭 밖에서 쪄주고 하니까, 예, 네, 이렇게 윤기가 많이 나요. 너무 예쁘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자, 폴링. 이렇게 쫙쫙쫙 뿌려주시고요. 자, 길게 잡으세요. 슬라이스를 길게, 두껍게. 얇게 뜨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롱 기니까, 예, 네, 두상에 그냥 곡선에 따라서 그냥 길게 잡아주세요. 네, 잡으신 다음에 각도 딱 잡아주시고, 16mm. 길죠?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글러브 중간에 오면, 네, 연예인 덮개로 잡아서 콕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부분이 약간 죽어있어서 저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 쫙 뺐을 때 와우, 엄청 많이 살죠? 지금 웨이브가 아니고 뿌리예요. 뿌리, 뿌리를 살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잡으신 다음에 22mm, 굉장히 가볍습니다. 22mm로 아까 뿌리 살린 요 리치 있죠? 요 부분에 딱 대세요. 그리고 자, 싹싹싹. 예,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글러브 안쪽으로 모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만 하고 연예인 덮개를 콕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싹 달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래서 쫙 이렇게 해서 쭉 빼면 예, 이렇게 예쁜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개로 해서 와인딩이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볼륨 매직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한 개만 더 제가 와인딩 하고요. 전체적으로 볼륨 매직기로 해서 결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와인딩 했어요. 자, 중화하고요. 또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또 결과치 봐야 되겠죠? 네, 중화하고 나서 마스크로 해서 마무리 했거든요. 어때요? 볼륨감도 많이 살고 좋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쁘나요? 네. 머릿결이 막 살아난 것 같아요. 살아난다. 아까의 그 부지스함에서 벗어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 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라이트예요. 가볍거든요. 올라서 한번 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펌을 하시거나 염색을 하셨을 때 이 친구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더 반짝반짝, 그냥 이름 그대로 그냥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하면서 결도 예뻐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명절 머리 됐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